지금부터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인원 대한민국 국악대상 조직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멀리도 제주도에서 또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특히 또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또 자동차 끌고 오실 때 상당히 좀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이 대한민국 국악대상은 사실 그 지방에서 열심히 그 활동하시는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국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위한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묵묵하게 지방의 국악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행운과 건강에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한민국 국악대상 총심사위원장이신 강신구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부장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강신구 심사위원장님은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풀뿌리 문화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전통예술평론가 강신구입니다. 저는 일찍이 그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한 40여 년간 문화예술로 종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수상하게 된 분과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일찍이 제가 이인원 원장님하고의 그 깊은 인연은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국악대상 그 재정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그 이전에는 그 맹사성 국악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인연과 그 외에 이 우리 이인원 원장님은 우리 국악계의 명인입니다. 이를테면 아르떼 TV라든가 여기에서 메인 MC를 보셨고요. 또 국악 방송에서 상당한 그런 체계와 이론이 서 있는 그런 분으로서 활약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기획위원으로서 아주 서울시에 촉망받는 그런 전문위원으로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천 관계로 비교적 적은 식구가 모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주풀이에 이런 가사가 있죠. 화랑춘성 만화방창 서리서리 내리소서 대활련하소서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문화는요,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예술의 장르입니다. 제가 많은 식구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국 원근각처에서 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5일 전에 우리 수상자분들의 그 경력과 프로필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심의 대상에 올라왔지만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을 쉬었어요.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도 많은 활약도 하시고 또 여기 대상 수상자들 또는 맹사성 국악경연대회 입상자들은 이런 세종문화회관 MC에 대해서도 무대를 서왔고요.
국립국악원 예약당 또는 우면당에서 무대를 서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외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정말 누가 뭐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 소년들이 지켜오고 사라져가거나 잊혀져가는 그런 민속예술을 몸소 담고 있는 걸 내가 제가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은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고 신성한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날 45년 전에 임해방이라는 인간문화제를 뵀습니다. 대한민국 국악제를 담당하면서 임해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 춤이 그게 뭐냐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비판을 받아야, 비평을 받아야 좋은 호평을 받아도 되고 혹평을 받아도 되는 것이 예술가의 길이다. 꼭 잘해야만 예술가는 아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결국은 87년도 7월 달에 승무 지정을 받고 그거 갖고 족하지 않다. 나는 호남에는 살풀이다. 무슨 소리요? 강 선생, 나는 승무보다 살풀이야. 나 살풀이도 조사보고서 도와주시오.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살풀이 아까 리허설 하셨습니다만 누구 제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혼이 있어야 됩니다. 예와 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예술. 절대 우리 자라는 차세대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우리 민족 혼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수상한 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우리 취임새 한번 할까요? 애쓰고! 애쓰고! 그거 갖고 안 돼. 다시 한번 애쓰고! 애쓰고! 주야자! 주야자! 박수 10번 치세요. 시작! 그 우리 이인원 우리 원장님은 상당히 아주 선비입니다. 선비.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전통예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춤도 그렇잖아요. 정중도. 살풀이를 추더라도 여기 있다가 저기 간다 언제 가는지 모르고 움직인 듯 안 움직인 듯. 대삼소삼 정중동의 조화가 있듯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약하고 청단이 있고 박자가 있고 음색이 있고 다 사람마다의 보이스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자신있게 연마하고 가르고 바꾸면은 어느나 언젠가는 명인의 반열에 들어가고는 나는 예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느끼겠다. 경제적인 것은 나중에 돈 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그래서 오늘 한국과학교육원에서는 우리 소년들이 지녀온 소년들이 지녀온 소리와 춤 그리고 풍류를 우리가 일깨우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 이런 국악대상을 제정하기 이르렀습니다. 그간 국악발전에서 오랜 세월 여러분들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에 이르러 걸로 압니다. 공연활동, 교육활동, 지역사회, 재능기부, 문화복지협력에 많이 애쓰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평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프로필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밑바닥 뿌리의 인생을, 예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공감돼서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정말 후진 양성과 고강인으로서의 올곧게 일기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전통예술, 민속예술을 함으로써 마음의 비움을 비운거나 또는 쉼을 쉬고 마지막에 우리가 채우는 자세로 꿋꿋하게 예인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또 예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뜻
한다라는 걸 다 우리가 힘껏 힘을 모아서 마음에 담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문화와 예술이 물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환영하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그 공력, 공적과 경력에 대해서 평을 올렸습니다. 저도 왜 좀 감정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이 대목에서 박수 쳐주세요. 멋지고!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강신구 심사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공연기획 부분입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공연기획 부분 대상 한채연. 한채연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공연기획부문 대상 서명 한채연. 위 사람은 평소 지역의 국악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공연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국악을 널리 알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등 국악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국악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이에 위 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악대상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같이 옆으로 서서 상패를 앞쪽으로 보이고 네. 옷도 이쁘게 드시고 자 이제 앞으로 좋다. 자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 부분 공로상 시상 장수빈.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경기민요 부분 공로상 서명 장수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태 앞쪽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옷도 이쁘게 드시고 저는 언제 줘요? 자, 눈치 보지 마시고 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앞으로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동부민요부분 대상 허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보시고 사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꽃 전달해 주시는 분 앞으로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쁘게 보시고요. 네. 가운데 카메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서도민요 부분 대상 유정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시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제주 민요 부분 대상 구복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선님은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네요. 자, 상패 앞쪽으로 보이게 하시고 자,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토속 민요 부분 대상 서명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명주님은 현재 안성무형문화재 경서남 남작가 전수조교로 계시네요.
제7회 대한민국 국악대상 한국무용부문 대상 박예수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앞으로 잘 보이게 촬영해 주시고요. 살짝 웃어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시상을 모두 마치고요. 축하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 기획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한채연님의 판소리 흥보가 중 저화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연님은 현재 옛소리마당 국악예술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소리에는 유보키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흥보가 실청을 들어가다 벼락난 걱정이 하나 생겼지. 아무리 내가 궁수 남아가 됐을망정 그래도 반남박과 양반인데 후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하더라. 말은 어디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수가 없지. 흥부가 지청을 들어가니 후방이 문을 열고 박세훈 누르시오. 그 호방된 죽을 입은 어째 오셨소? 한 양도가 부족하여 환자 한 솔만 부어주면 가을에는 착실히 갚을 테니 그 호방 생각에는 어쩔는가? 박생원 그러지 말고 그만아 바라보실라오? 아 톤생길 품이라고 팔고 말고요. 우리 골 자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량씩 서른 양은 꼬방을 누리. 아 거기다 마사까지 단양 제지했으니 말 타고 가라고 마사까지 단양 제지했으니 그 품 하나 바라보실라오? 흥부가 이마 어디서 있더니만 매마대로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정양말로 다녀올 테니 그놈 단양을 나를 주자. 저화전 그 동을 보아라. 대문의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한율이다 평안이다뇨. 박흥보 좋아라고 직전 박들이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받아 돈 돈 받아 돈 돈 돈 돈 돈 돈 받아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방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빛나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방오륜이 끌어져도 보이란 건 돈밖에 또 있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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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그래 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그래 가서 막걸리 분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들고 족봉을 빼뜨리고 대자한구 한걸음이 역전설은 단양이 불어른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듣
살아와서 영영하는 게 도리였지. 대디비 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천국동이 웬일이냐.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흥부만을 나온다. 흥부만을 해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혹시나 돈 막 너한테라 이 사람아 이 돈 큰 돈을 찾네 않아. 잘난 사람도 못난 난 사람도 찬란 돈 맨상은 해줄래. 밥그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 번을 가진 돈 두기군 여행이 붙은 돈 한소리 공연으로 한채연님 공연 보셨고요. 이어서 한국 무용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박예수진님의 살풀이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수진님은 현재 전부 국악협회 부지부장과 마한 백제 무용단 부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팅 중 한 곡을 시작을 할게요.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박예수진님의 살풀이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서도미녀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유정희님의 배뱅이굿 중 팔도 무당굿 공연이 있겠습니다. 유정희님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풀피디 전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원도라 금강산에 상좌 중이 어디를 가고 날 찾아 3월이면 온다든 상좌 중이 어딜 가고 해뱅이가 사자 강북 사자 축복 사자 해병이 잡으러 나온다 이령이라 허역하며 네 분부라 안 가갔소 이렇게 해병이 숨이 끊어지고 33명 역군들이 어깨 위에다 넌지 싣고서 해병이 북만당천으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가자는 손을 끄고 얼찍 가자는 등을 밀며 어서 가자고 제초하니 니령이라 포역하며 이분 돌아 안 다갔소. 한 배뱅이 풍망 산천에 갔다가 묻어놓고 배뱅이 오가니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재산이 아무리 많은 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외동딸 하나 있던 거 그냥 저 세상 갔으니 두 늙은이 의논을 해서 우리 배뱅이 넋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추궁꾼신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모아서 전국에서 무당을 불러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왔느냐? 5,772명 반이 모여들었더래요. 이럴 때 깜짝 놀라서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슬하게 되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 거덜나지. 그래서 인근에서 무질무질한 건달 녀석 하나 불러다가 예, 네? 너 말이다. 구슬 잘하는 무당이면 그냥 둬두고 못하는 무당이면 당장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무당 점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무당이냐? 강원도 두메 산골 무당이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에이라 흰군 만세라 에이라 흰군 만세라 만세가 만세 만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세수나 소망을 섬길 적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 낳고 돌을 놓으면 화우가 되고 말을 놓으면 용마 되고 오난 소망 불러드리고 다하는 소망 효들일제 여러분 가정에 귀한 얘기 재산같이 높으시고 하회같이 넓으거라 나라에는 충신동이요 부모에게는 효자동 일가문종 함옥동 세상 전지으뜸동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순절문을 닫은 듯이 오늘 문 열은 듯이 세워지어 입은 듯이 날때 몸되게 성지할 적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금년 신수도 대통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시라고 만수부강을 빌겠습니다. 아 이렇게 강원도 무당이 한번 해보니까 서울 무당이 이제는 왕심의 무당이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시고 좋다. 녹시로구나 녹양심산에 조녹시야 녹슬랑 녹반에 담고 신내신체는 금관에 담아
세상에 못 나올 망대다 놀고 갈까 어떤 대감 기다려본다 어떠한 대감 기다려본다 우리 대감이 내려올 때 욕심이 많던 내 대감이냐 탐심이 많던 내 대감이냐 상사 대감 눈에 대감이요 선정 대감도 우리 대감 높이 솟아 천식인 대감 같이 솟아서 용궁 대감 우리 대감의 겉동을 벗어 앞다리 선각에 뒷다리 후각 양지 머리를 쓸어 안고 기동기 동동 춤을 추며 태수 손망을 통일 쪽에야 은산에 가서 은을 지고 등산에 가서 금을 지고 업어드리고 터뜨려라 소원 성취를 하올 적에 높은 산내 눈 날리고 얕은 산내 잿 날리는 옥수 장마에 뒤퍼붙듯 대천 바다에 물 밀듯이 태수나 손망을 섬겨주마 동기동기 덩덩덩덕궁아 어리야 덩덩 덩덕궁아 어리야 덩덩 덩덕궁아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판에 왔다 가시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비단을 한 편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비단이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제대로 된 비단 골로 갈 것이고 그저 그려면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갈도 다 일광단, 일지명천, 호정도, 명주생, 필삼동도, 흑공단, 곡공단, 만수청산, 옥모단, 제갈공명, 마련단, 연한자조, 진자조, 해주자조, 남자조, 옥양목, 당목, 우명, 숙조, 인조, 지리민, 매린수, 목대로, 색깔같은 돈용강은 보너스로 가져가시고요. 옥양목 버선도 수백 켤레를 준비해놨으니 가시는 팔걸음 팔걸음마다 오는 사람 나눠주고 가는 사람 뭐 이래저래 왔다리 왔다리 요리요리요리요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복을 다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그 중에서는 하나만 꼭 챙겨가셔서 우리 국악 대상이 천세 만세 만만세 빛나도록 여러분들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면은 오늘 비로 나눠주겠습니다.